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부탁드립니다. 아, 진중권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캠프 자체를 이권 공동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권 공동체가 이재명 캠프다. 아주 놀라운 얘기죠. 캠프는 이권 공동체가 되면 안 되죠. 그런데 이재명 캠프는 이권 공동체다. 대통령이 되면 난리도 안 날 거다. 난리도 아닐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네. 이재명이 자기 사람 만드는 방식은 먹고 살 자리 확실히 만들어주는 것. 자기 사람 만드는 방식은 먹고 살 자리 확실히 만들어주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 진 교수가 자신 페이스북에다가 지금 이재명의 엄청난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장안에 화제가 돼 있는 화천대유라는 회사에서 그 엄청난 막 이런 거 문제와 관련돼서 그런 의혹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재명 캠프 자체가 가치로 모인 어떤 가치 공동체가 아니라 거대한 이권 공동체라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 이권 공동체. 캠프가 이권 공동체가 된다면 그거는 이미 캠프가 아닌 것이죠. 이 진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버너로서의 능력은 의심할 필요 없고 아무리 뭐 어려운 일이라도 하여튼 확실히 해낸다는 믿음을 준다면서도 이 장점의 이면에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바로 그게 이번 화천대유에서 터져 나온 것. 바로 화천대유다. 이재명은 곧 바로 이 화천대유 사건, 이 특혜 의혹 바로 여기서 터져 나온 것이다. 이런 위험성이, 엄청난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이재명이가 제 사람 만드는 방식이 뭐냐면 자기 철학으로 남을 설득해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향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철학으로 남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살 자리를 확실히 만들어 준다는 것. 거기에는 세금 아니면은 공적으로 환원돼야 할 돈이 사용된다는 것. 바로 엄청난 이런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사가 그런 사람이다 이거죠. 이 진 교수가 이 지사를 이런 사람이다 라는 규정을 한 겁니다. 이 지사의 제 사람 만드는 방식은 자기 철학으로 남 설득해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먹고 살 자리를, 나를 도우면 먹고 살 자리를 확실히 만들어 주는 것. 바로 이것. 그러니까 그 돈은 어디서 나냐, 거기에는 세금 아니면 공적으로 환원돼야 할 돈이 사용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당히 무서운 얘기죠.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세금으로 한다는 거. 세금은 누구 돈입니까? 국민의 돈 아닙니까? 국민의 돈으로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먹고 살 자리를 확실히 만들어줘. 제 사람 만들기 위해서 먹고 살 자리를 확실히 만들어주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 돈이 아닌 세금이 들어가고 공적으로 환원돼야 할 돈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이렇다면 상당히 무서운 사람이죠. 아니, 안 되죠. 이런 사람이 만약에 이 지사가 정말 진 교수가 얘기한 대로 이런 사람이라면 큰일 날 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진중권은 사람 잘 본다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좌파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 볼 겁니다. 그는 진중권은 우파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파는 잘 몰라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러나 좌파는 꿰뚫어 보는 100% 거의 가까운 그런 눈을 갖고 있습니다. 좌파에 대한 분석은 거의 맞다, 이런 얘기죠. 국민의힘은 이날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테스크포스를 구성해가지고 당 차원의 진상규명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거는 포커스를 잘 잡은 겁니다. 바로 이런 큰 문제. 오죽하면 이낙연이도 지금 이 문제, 네? 대장동 게이트, 이거 아주 나쁘다고 지금 얘기하겠습니까? 김부겸 총리도 그랬습니다.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좋지 않다. 부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첫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추진했던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 성남의 뜰 전체 지분 50%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최근에 1,830억 원을 배당을 받았는데, 그에 비해서 훨씬 적은 1%밖에 보유하지 않는 화천대유는 577억 원을 배당받았다 이거죠. 이것이 공정이냐 하고 이렇게 따져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이 지사는 물론 그외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진상을 조사하고 국민 앞에 설명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벼르고 있다. 지금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아마 이재명의 운명이 여기에 걸려 있지 않나. 이 국정감사를 해서 이걸 파헤쳐가지고 게이트가 된다면은 이재명은 견디기가 어려울 거 아닌가. 혹시 주자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벌써 이낙연은 3주 내로 지지율 골든크로스를 이뤄내겠다. 지지율 역전을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다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지금 여권의 전체적인 부패 문제냐 아니냐 이것도 가늠하는 그러한 열쇠가 되죠. 부패. 좌파들은 자기네들의 부패는 감싸고 있다. 근데 이번에는 선거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노출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렇게 스치고 있죠.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또 한미동맹, 굳은 한미동맹의 안보 바탕에서 반드시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것이라는 확신, 그 대한민국의 태양이 내일 새벽 다시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추석 내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추석 때도 방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즐겁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